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중동의 카타르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 아라비아 반도가 이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 장화의 발등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이 반도, 여기가 카타르였네요. 카타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동에 있는 국가치고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네, 여기 딱 경계선이 보이시죠? 경계선 위쪽 이 반도 부분이 카타르고 수도인 도하가 이 동부 연안에 위치해 있네요. 정말 크지 않은 나라예요. 수도 도하와 그 주변 위성 도시가 전체 국토의 한 10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죠? 카타르는 197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고 해요. 한때 영국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아랍어와 영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주민들도 이 아랍계가 있고 영국계가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가 1971년에 독립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독립한 이후에 바로 이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세계적인 그런 부자 나라가 됐다고 해요. 뭐 자동차 경기장인가? F1 트랙인가? 왠지 F1 경기장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사진이 잘 안 나오네요. 카타르는 국토 전체가 그냥 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타르 북쪽 이쪽이 아마 유전지대일 거예요. 네, 보시면은 카타르 국토 북쪽 해안에 이런 석유시설이 많이 위치해 있어요. 이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카타르는 이제 1인당 GDP가 거의 세계 탑3 안에 드는 나라죠. 대략 한 9만 달러 정도 된다고 되게 부자 나라입니다. 이곳이 카타르 국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면은 산유국이라고 해서 뭐 국토 전체에서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름이 나오는 곳은 거의 일부분이더라고요.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거의 아부다비 인근에서만 기름이 나오고 다른 데서는 거의 기름이 안 나온다고 해요. 보시면 뭐 국토에 거의 뭐 일부러 물을 끌어와서 농사짓는 곳이 아니고서는 녹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국토 전체가 사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타르인데요. 1년 사시사철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사막 지역은 날씨가 엄청 뜨거워도 이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그럭저럭 버틸만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카타르가 지금 삼면이 바다잖아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습도도 높대요. 여기는 비는 안 오는데 습도가 엄청 높아서 체감 온도가 거의 5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밤에도 기온이 뭐 30도 정도에 습도 90% 뭐 이래가지고 거의 1년 내내 열대야가 있다고 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컵을 유치를 해놨는데 한여름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11월에 월드컵을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석유시설로 보이죠? 근데 이제 카타르가 어떤 중동의 이슬람 테러 세력에 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의심을 받아가지고 한때 미국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요즘 보면 뭐 카타르가 바로 이웃나라인 사우디랑도 사이가 좋은 것 같지가 않고 또 여기가 이제 약간 이란이랑도 조금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중간에서 살려고 약간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랄까? 여기저기 좀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이란이 뭐 사우디 일부 지역을 공격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월드컵 앞두고 조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달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카타르가 지리적으로 이란이랑 사우디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좀 시작이 되면은 월드컵을 아마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리적으로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월드컵이 좀 연기가 되겠죠? 뭔가 알록달록한 게 눈길을 끌어서 와봤는데 뭐죠 이게? 뭐
전혀 모르겠는데 뭘까요 이게? 전혀 모르겠네요. 시장 같기도 하고. 네, 이곳이 바로 이번에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의 수도 도하입니다. 마치 두바이 해안을 보는 것처럼 이 해안가에 뭔가 인공섬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죠. 뭐가 있는지 한번 대충 둘러볼까요? 그냥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아주 돈 냄새가 풀풀 납니다. 무슨 엄청 높은 건물이 보이네요. 3D로 한번 볼까? 아, 아쉽게도 3D 이미지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워낙 돈이 많으니까 뭐 엄청 잘해놨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건설하는데 우리나라 건설업체도 많이 들어가서 건설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인공섬에 높은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는 것 같고 가운데 마리나도 보이고 엄청 부촌으로 보이네요. 그냥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죠? 여기가 어떤 중심지일 것 같은데요? 높은 빌딩들이 많이 보이네요. 가운데는 무슨 관공서 느낌이죠? 엄청 큰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아, 여기는 3D 지원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카타르 도하의 중심지역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네요. 네, 카타르의 오일머니로 쌓아올린 그런 빌딩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여기 사막 정말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인데 이 도시에 필요한 물이나 전기 이런 거는 다 어떻게 생산을 할까요? 이렇게 도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랑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기술도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카타르 항공이 거점으로 삼고 있는 도하 국제공항이네요. 규모가 엄청 크다고 해요. 면세점도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온통 사막의 모래 색깔이네요. 네, 도색이 카타르 항공 도색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큰 지도에서 봐도 지금 경기장 새롭게 지어진 큰 경기장이 몇 군데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제 눈에는 큰 경기장들이 한 8개 7-8개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슬로건이 Expect Amazing, 놀라움을 기대하라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이 아랍권, 이슬람권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월드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일 월드컵 이후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거고요. 네, 이거 카타르가 역대 월드컵이 개최된 나라 중에 가장 면적이 좁은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가을과 겨울 사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월드컵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카타르는 이번에 개최국이라서 자동 진출을 하는데 본선에 월드컵 처음 나오는 거라고 해요. 개최국 자격으로 처음 월드컵에 출전하는 카타르입니다. 카타르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음주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류 반입도 안 되고 버드와이저 같이 이제 월드컵 스폰서들 있잖아요. 좀 반발이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월드컵 기간에 한해서 주류 허용 구역을 많이 늘리겠다고는 했다고 하네요. 카타르가 이제 유럽이랑은 시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한테는 아마 황금 시간대에 경기가 많이 열릴 것 같고 우리나라랑은 6시간 차이인가 그럴걸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밤늦은 시간에 이제 경기를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보면 길이 엄청 넓은데 차들도 되게 많네요. 주차된 차들, 트럭들도 많고 카타르는 수도랑 전기 이런 거 다 무료라고 합니다. 나라에 원체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돈 안 받나 봐요. 카타르의 수도 도하는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도하가
왜 도시 이름을 큰 나무라고 했을까요? 도하 외곽에 이렇게 큰 항구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앞에를 깊게 파서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게 수심을 좀 깊게 해놓은 것 같죠? 도하가 원래 이게 만이라서 보시면은 만이 있잖아요. 도하만이. 그래서 여기가 수심이 깊진 않지만 옛날부터는 좀 항구는 있었대요.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여기서 진주 채취를 많이 해서 그걸로 좀 무역도 하고 인구가 좀 한 12,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920년대 이제 대공황이 오면서 진주값이 막 폭락하고 그래서 카타르 인구가 또 많이 줄었다고 해요. 카타르의 인구가 2017년 기준으로 지금 한 25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도하 인구는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주변 위성도시 수도권까지 포함하면은 약 135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죠.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다녀서 지하철은 2019년, 시내버스는 2002년에 처음 도입됐다고 해요.